안녕하세요, 요대지입니다. 호중반의 물방울 유생 3개의 얻는 방법 제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물방울 유생이랑 스탯 초기화할 때 쓰는 아이템으로 하나에 하나씩 스탯 초기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일단 아길호수 남쪽에 제가 오른쪽에 표시해놓은 데 있죠? 저곳으로 가시면 됩니다. 축복에서 시작해주시면 바로 보시면 쫄따구 하나 보이시죠? 저놈을 잡으시면 됩니다. 여기 이 친구를 잡으시면 죽으면서 곰이 소환돼요. 이 곰을 잡으시면 물방울 유생을 드랍합니다. 열심히 패서 마무리를 지어줍시다. 물방울 유생을 줍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새우 삼는 오두막 이곳으로 가주시면 됩니다. 여기 마커 표시해놓은 곳 저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. 위치는 여기고요. 가면 바로 여기 정면으로 가시면 돼요. 바로 이쪽에 정면으로 가시면 새우들이 누워서 자고 있는데 얘네들을 무시해주시고요. 얘네들 누워 자고 있는 거 바로 뒤에 저 움직이는 새우 한 마리 있죠? 제 움직이는 새우 보이시죠? 저 친구를 잡으면 되는데요. 열심히 잡아줍니다. 랍스타 이렇게 옆에 붙어서 쫄랑쫄랑 때리면은 반격을 잘 못하더라고요.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이놈이 나타납니다. 요 친구를 잡아주시면 돼요. 이 친구까지 마무리 해주시면 물방울 유생을 하나 더 드랍합니다.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쭉 위에 보시면 라니의 마술사의 탑. 여기는 초반에는 오긴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중반은 돼야 올 수 있을 거예요. 아무래도 거리가 좀 시작점에서 상당히 멀기 때문에. 여기는 전투는 없고 그냥 파는 놈이 있거든요. 상인한테 찾아갈 겁니다. 위치는 제가 저기 표시해 놓은 곳 있죠. 저까지 일단 달려갑니다. 여기 다시 가시면 여기에 딱장벌레 하나 있고요.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돼요. 밑으로 내려와 주시면 말에서 내려지거든요. 자동으로 여기 벽 쪽으로 조심히 내려가 줍니다. 밑으로 보고 착지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서 천천히 내려가 주세요. 다 내려오셨으면 이쪽으로 가줍니다. 저 밑으로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. 사다리 타고 내려가 주시면 바로 여기 상인이 있죠. 이 친구한테 말 걸어주시면 구매한다 물방울 유생을 팔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물방울 유생 3개를 구해봤습니다. 스탯 초기화 필요하신 분들은 해주시고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